쭐랄롱권 대학에서 방콕의 섹스 산업에 관한 강의를 끝마친 내가 방문한 이곳은 라마뚜리 지역 내의 대형 쇼핑몰 옆에 위치한 작은 시장. 특이하게도 주차장 옆에 공터에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아직 무더운 대낮이라 찾는 사람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인지 상당수의 점포가 아직 영업을 개시하기 전이었고 네일샵과 악세사리 여성복 매장 그리고 일부 식당만 운영 중이었지. 점심시간임에도 식당 코너는 상대적으로 한산한 분위기였으며 야외 식당들의 특징답게 선풍기 하나에 의지해 땀 흘리며 식사 중이었어. 꼬라지를 보아하니 괜찮은 식당을 찾기는 어려워 보였고 태국산 고추들이 널려있는 풍경에 자포자기하고 나갈 생각이었어. 그 와중에 나의 코를 잡아끄는 탱실탱실한 돼지고기 덮밥의 향긋한 냄새, 무의식 중에 파블로프의 개처럼 입가엔 침이 질질 흐르기 시작했어. 사실 점심에는 국수를 먹을 생각이었기에 가게를 지나치고 더 둘러봤어. 평소 그렇게도 좋아하는 오렌지 주스인데 오늘따라 먹고 싶지 않은 건 무엇 때문일까? 두리번거리며 걷다 보니 어느덧 시장의 끝부분까지 왔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기 때문에 다시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듯해. 이곳은 태국식 파파야 샐러드를 파는 식당인데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기에 패스. 그리고 여전히 내가 방문해주기만을 기다리는 주스 가게 패스. 차라리 한식당에 가서 청국장에 제육볶음이나 먹을까. 그 와중에 또다시 태국식 돼지볶음덮밥 사진에 정신이 팔린 미러스. 하지만 아직 반대편은 가보지 않았으니 좀 더 둘러본 뒤에 판단하는 게 좋을 듯해. 이곳보다 더 맛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알겠어. 하지만 이런 나의 소박한 기대는 이내 절망으로 바뀌었고 결국 사색이 된 채 패잔병처럼 아까의 식당으로 발길을 돌렸지. 드디어 오랜 방황 끝에 오아시스에 도착하였는데 테이블 위에는 메뉴판이 따로 없어서 무엇을 시켜야 할지 몰랐지. 비록 내가 원하던 메뉴가 바로 앞에 보였지만 가게 앞에 메뉴판을 보고 제대로 시키고자 문 밖을 나섰지. 내가 아까부터 먹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그녀가 먹고 있는 돼지 볶음 덮밥. 하지만 메뉴판에는 라면 부스러기 뿌린 듯한 태국어로 가득 차 있었고 주변을 둘러보니 이 시장에서 외국인은 나 혼자뿐이었어. 현지인들만 상대로 하는 로컬 식당이기에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막막한 상황에 그녀는 저 아까운 덮밥을 절반이나 남기고 야릇한 몸짓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어. 굶주림의 피골이 상접한 미노스, 제발 남은 음식은 나에게 달라고 외쳤지만 그녀는 무심하게도 잔반을 처리하러 짬통으로 향했어. 태국의 일반 푸드코트에서조차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인데 손수 저렇게 치우는 그녀의 모습은 다소 신선하게 다가왔어. 마치 나의 눈에 들렸는 듯 그녀는 다소곳한 걸음걸이로 다가오더니 신부 수업을 쌓는 수줍은 예비 신부 마냥 밥상을 깔끔히 정리하기 시작했어. 그러거나 말거나 나의 시선은 그녀가 남긴 덮밥에 향하고 있었지만 이런 내 마음도 모르고 그것조차 짬시키는 그녀가 원망스러웠어. 주변 상인들도 그녀의 행동에 황당한 반응을 보였지만 순간 움찔하던 그녀는 그들을 무시한 채 묵묵히 정리를 마무리 지었어. 결국 그녀가 남은 음식을 짬시킨과 동시에 나의 남은 희망도 무너졌고 이런 심정을 알기나 하는지 그녀는 계속 야릇한 자태로 얼쩡거렸어. 허기짐과 울분이 뒤섞여 그냥 시장 밖을 나가려다가
어차피 나가봤자 쪄 죽을 수 있으니 말은 안 통하지만 음식을 주문하려 뒤돌아섰지.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음식 찌꺼기와 쓰레기까지 말끔히 정리하는 그녀. 내가 무슨 환경단체도 아니고 대체 내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물론 현모양처가 되기 위해서는 바닥 걸레 청소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지만 나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녀의 마음은 이해가 되어도 조금 오버한 면이 없지 않은 듯해. 아무튼 그녀가 나에게 뭘 기대하는 건지는 내 알 바 아니고. 직원에게 직접 파카파오를 주문하고자 손발을 동원해서 말을 걸었지. 멀리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던 그녀는 갑자기 젠 걸음으로 달려오더니 이렇게 몸에 좋은 보양식을 시켜주고는 수줍게 웃으며 건너편 가게로 넘어갔어. 한마 지선 지선